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봉신교회 김옥래 사모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여러 사연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해결 방법이 바로 곁에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 봉신교회 개척 초기에 50대 부인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덥석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는데 서너 번 계속 감동이 오기에 그분에게 다가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등에 손을 가만히 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 너는 장로의 딸로서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주일도 못 지키고 헌금 생활에도 인색하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왜 깨닫질 못하느냐? 네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었는데 왜 아직도 짐을 네가 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다. 빚지게 하는 악한 영이 19년 전부터 너에게 들어와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자 더 설게 소리 높여 울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상담하면서 물어보았다. 정말 장로님 따님이세요? 예, 저의 아버님은 모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결혼도 장로님 아들과 했는데 그 교회에 시험이 드는 바람에 남편은 잠시 쉰다는 것이 지금까지 10년째 쉬고 있고요. 저는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빚지게 하는 악한 영이 19년 전부터 와서 괴롭힌다고 하던데 빚이 있습니까? 빚진 지는 오래됐지만 19년이나 된 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4살 때 빚을 지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세어보죠 하면서 잠시 횟수를 헤아리더니 올해로 딱 19년째라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도 모르는 19년을 전도사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동안 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못 하셨어요? 그러자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빚 이자만 갚는데도 버거워 11조나 헌금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그러면 주일은 왜 못 지키셨어요? 일수 찍느라고 주일에도 장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참석할 수 있는 예배는 새벽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게 문 열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게 문 닫고 난 뒤에 한 번 더 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두 번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도무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겠더란다. 내가 그에게 미리 이렇게 당부해 두었다. 예배나 기도회에 나오기 싫은 날꼭 이기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지게 됩니다. 그날따라 교회 오기가 무척 싫었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왔는데 교회 앞에 오니 들어가기가 무섭더라는 것이다. 겨우 들어와서 늘 앉던 앞자리까지도 못 가고 중간쯤 앉아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요 라고 기도하는 걸 목사님이 보고는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통곡을 하면서 쓰러졌고 한참 뒤 엉엉 울면서 일어나더니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다고 했다. 빚지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생겼다. 안수기도를 받고 장사를 하러 계단을 내려가는데 난데없이 안양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리더란다. 누가 있나 해서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그런데 마침 노점에 와 있던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다. 언니, 이제 노점 장사 그만하고 식당을 한번 해봐요. 누가 그걸 할줄 몰라서 안 하나? 돈이 없어 못하지? 언니, 누가 저한테 300만 원을 무이자로 쓰라고 주던데 이거 받는 순간 언니한테 가게를 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안양에 볼일 보러 갔다가 식당 하기 딱 좋은 자리를 하나 봤거든요. 한번 같이 가볼래요? 기도를 시작한 지 28일 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이 잇따라 일어난 것이다. 손님이 바글바글한 그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집까지 샀다.
지금은 이분이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의 아내이자 권사님이 되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미국 애틀랜타 집회에서 의사 장로님 내외분을 만났다.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왔다가 병원을 개업하고 정착했다. 그런데 주일에는 휴가 떠난 미국인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러 미국 병원으로 출장까지 가서 하루 일해주고 평소보다 배나 되는 돈을 챙겨오는 재미로 새벽 기도에만 달랑 참석하고 주일엔 예배도 못 드리고 내내 일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틀랜타 남부에 땅을 엄청나게 샀다. 그런데 장로님 말이 미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든 남쪽에는 땅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나 북쪽에는 주로 백인들이 살고 남쪽에는 흑인들이 살기 때문에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모르고 사기당하다시피 남쪽에 넓은 땅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이 흑인촌이 되면서 땅값이 종이값이 된 것이다. 주일도 안 지키고 헌금에도 인색하게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탄식을 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마귀가 종이 쪽지로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다.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던 나는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신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라는 양춘식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 그 부흥회 때 내가 특별히 붙잡은 메시지가 바로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이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은 계룡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정도로 특별히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특별한 기도를 드려보자 하는 열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집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생각났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시집 한 건과 하모니카를 들고 그곳에 올라가 죽을 궁리를 하곤 했던 그곳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난 그날 밤부터 당장 시작해서 40일 동안 밤마다 공동묘지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눈이 허리까지 와서 기도처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길가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이 있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일을 채워 기도했다. 부흥회를 기점으로 성령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공동묘지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소리가 천둥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와 깜짝 놀랐다. 하나님, 저는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얽힌 것은 사람과 풀고 물질로 얽힌 것은 물질로 풀어라. 너는 앞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이다. 네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네 평생에 물질의 형통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과 얽힌 것은 사람과 풀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도 미워서 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하고 지낸 동네 아주머니가 뇌리에 번쩍 떠올랐다. 물질로 얽힌 것은 물질로 풀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릴 적 남의 밭에 가서 몰래 서리했던 것이나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군의 매점에서 과자 훔쳐먹은 일이 생각났다. 당시엔 장난기로 한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도둑질이었다. 얼른 갚아야 할 돈을 집에 내려와서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자그마치 1,300원, 그 당시 물가로는 쌀 반가마 값이었다. 하나님, 제겐 이런 큰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3일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1,300원을 쥐어주셨고,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곳은 갚고, 갚기 어려운 곳은 대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다. 3년 동안 미워서 말도 안한 아주머니에게 그 다음날 당장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얽힌 것을 다 풀고 나니 부모님이 마침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교회 성도들이 한분두분 봉투를 건네주며 격려해 주셔서 한 학기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대고도 남는 돈이 모아졌다. 그 이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울산에 가서 집회할 때 어느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 유치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을 찾아온 것은 고백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물건을 방학 때 잠깐 저희 집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도 학교에 다시 갖다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물건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건 네 것이 아니야, 학교 물건이지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나중엔 갖다 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퇴직을 했는데 그 뒤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과거의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강대상에 올려놓고 싶지만 뒤통수가 부끄러워 그렇게는 못하겠고, 전도사님께 대신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는데 갑자기 으악!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지는 거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사태라 내가 기도해드리고 나서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으니 하시는 말씀이 뒤통수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다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 성령의 치유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셨어요 하며 막 우셨다. 봉투를 꺼내놓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병까지 치유받은 것이다. 그후 4년 만에 다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권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치유받은 이후로 고혈압과 당뇨가 재발하지 않았다고 간증했다. 황수관 박사님에게 들은 말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세포가 망가지지만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으면 그 망가진 세포가 정상 세포로 회복이 된단다. 또한 누구를 미워하면 세포가 망가지지만 용서하면 다시 정상세포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도자기 공장에 다니는 집사님의 고백이다. 그릇을 만들다가 욕심이 날 정도로 예쁜 그릇이 나오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집에 하나 가져가지 그래? 예쁘다고 자기만 하나씩 챙겨가면 도둑질한 것이 되니까 서로서로 상대방에게 하나씩 가져가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온 도자기를 차곡차곡 모아보니 어느새 꽤 많은 분량이 되었다. 쌓여가는 그릇을 볼 때마다 이제 다시는 안 가져와야지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러면서도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죄가 점점 쌓여 가더란다. 그 그릇으로 밥도 먹고 국도 먹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상하게 아들놈이 자꾸 비뚤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란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미가 훔친 밥그릇으로 아들에게 밥을 담아 먹였으니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당장 싸가지고 도자기 공장 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집사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그릇들 때문에 그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그러고 보니 아줌마가 진짜 예수쟁이네요. 우리 공장에 권사, 집사라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일했지만
아줌마처럼 가져간 그릇을 다시 가져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왕 가져오신 거니까 이건 제가 받겠습니다. 그 대신 도자기 세트를 선물로 드릴 테니 그 부흥 강사님께 갖다 드리세요. 나는 받은 도자기를 다시 그 교회 사모님께 드리고 왔다. 인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이 간증을 전했다. 그 교회에 교복 전문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20년 전그 교복집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돈 10,000원을 몰래 꺼내간 적이 있었나 보다. 이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집사님이 20년 전에 10,000원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 권사님을 찾아갔다. 권사님, 지난 20년 동안 이돈 10,000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저는 권사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못을 빌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일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마치 지옥처럼 자유함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빚을 갚고 자유함을 얻을 용기를 주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마귀는 항상 연결돼 있다.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날 때 마귀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집회를 하면서 보면 마귀가 가장 많이 떠나갈 때가 바로 사람들이 회개할 때다. 1998년 12월 23일 KBS와 SBS 저녁 뉴스에 이런 소식이 보도되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김모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유코아 백화점에 15,000원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왔다. 사연인 즉슨 16년 전 유코아 백화점에서 비누 한 상자를 훔쳤는데, 훔친 비누를 쓸 때마다 너는 도둑놈이다 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16년이 지난 지금 김옥내 사모의 책, 왜 포기하십니까?를 읽고 크게 찔림을 받아 비누값과 함께 참회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다. 이 사건을 보도한 KBS 기자는 이것보다 더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사는데 이분의 참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 큰 감동을 준다고 전했다. 죄의 뿌리가 뽑혀야 산다. 근본적인 변화는 그 후에야 나타난다. 쓰레기가 있는 한 세양쥐가 항상 쓰레기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드나들지 않는다. 심령에 쌓여있는 죄악의 쓰레기가 깨끗이 청소될 때 쓰레기를 뒤지던 쥐떼는 떠나갈 것이다. 마음이 정결하면 괴롭힐 것이 없어진다.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IMF 무렵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부도가 나서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장로님께 돈 물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장로님 집에 차압을 붙여 장로님 가족이 길에 나앉게 된 상황에서 부흥회를 연 것이다. 내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장로님이 돈 있을 때 식사 대접하면 다들 와서 잘 얻어먹고 그 장로님이 헌금을 바쳐 충성하면 다 좋아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금 어려워 교회도 못 나오고 피해 있을 형편이 되니 다들 등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입니까? 망하고 어려웠을 때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 살리기는 쉽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우리 장로님께 방한 칸이라도 장만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날 눈물바다가 되어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와 방한 칸을 해드리게 되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워드린 돈을 그냥 주시겠는가? 반드시 넘치게 보상해 주신다. 인생사 문제는 만 가지나 해결법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만나 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